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6% 넘게 급등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11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는요, 이제 12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넘게 줄어들었지만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은 이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부터 기술력 테스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적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특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다가 NFT와 메타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앞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SK하이닉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달러 인덱스는 9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20거래일간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찾아보니까 딱 한 달 전인 10월 12일의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율이 46.9%였는데 현재는 47.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 않습니다. 4분기까지 그리고 D램, 낸드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날 것이지만 주가는 현재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13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유는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좀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간밤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현재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안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은 허가 신청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내 최초 국산 항체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입니다. 오늘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처음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하고 올해 들어서 LG유플러스는 주가가 20%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1조 클럽 가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요, 배당 수익률도 3%이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디즈니에 대해서 IPTV를 독점 제공합니다. 24,600원대의 디즈니 플러스와 유플러스 TV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여론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